안녕하십니까. 비뇨기약 TV 용입니다. 남성형 탈모약 중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고 가장 많이 처방되었던 프로페시아라는 약을 아직도 이제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그 탈모 관련된 약물의 부작용 편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뭐 남성에서 성욕이 감소하고 정액량이 줄고 발기부전의 원인이 된다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게 남성 호르몬의 수용체를 차단해서 이 두피에 있는 모낭에서 이 헤어가 이제 빠지지 않는 작용을 한다, 이런 작용 기전을 이제 다 이해를 하시고, 아 그러면 이제 호르몬이 차단이 되니까 남성 호르몬의 실제 혈중 농도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어떤 갱년기 증상,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우울증이 온다든지 무력감이 온다든지, 그러니까 남성 갱년기 증상 아닌가 해서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40, 50대들도 있고 중년에도 탈모약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호르몬 검사 또 갱년기 상담하는 일이 꽤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40대 초반 남성이 부인이 병원에 가보라 그랬다고 비뇨기과 가서 호르몬 검사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오신 분이 이제 얼굴이 이제 붉어지는 증상 때문에 홍조가 이게 갱년기 증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병력을 물어보니까 이제 프로페시아를 한참 드시고 계셨던 분이죠. 얼굴에 이제 주사라고 해서 로자시아라고 하는 좀 드문 병이 있는데 감염병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장기간 항생제나 다른 약제들을 이제 투약하는 그 굉장히 만성 피부 질환이 있거든요. 그거를 치료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연관성 이런 거는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이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저하고는 이제 그 프로페시아에 관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외국에 여러 가지 이제 사례 보고들이 있습니다. 프로페시아를 장기간 복용하시면 뭐 30대 남성에서 뭐 한 4, 5개월 프로페시아 복용하고 광과민성 피부질환, 햇빛에 노출된 부분들이 이제 벌겋게 각질도 일어나고 붉은색으로 홍조를 띠는 이런 피부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홍반을 일으키는, 얼굴에 홍반을 일으키는 피부질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피부과 선생님하고 다른 피부질환을 감별을 하는 게 또 우선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약을 끊고 이제 프로페시아라는 약은 뭐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일단 그 피부 병변이 생겼으면 호르몬 측정은 뭐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지만 일단은 약을 끊고 다른 약제로 바꾼다든지 당분간은 약을 끊는 기간을 좀 두시면 그 원인에 대한 그 감별이 이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비뇨기약과에서 상담하는 내용은 90% 이상은 성욕이 떨어지고 정액량이 줄고 또 발기부전에 관한 그런 상담이 제일 많긴 하지만, 드물게는 프로페시아가 피부 질환, 홍조라든지 이런 다른 전신 증상하고도 연관될 수 있으니까 몸이 어디가 이제 불편하실 때는 지금 현재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 의학적으로 진료를 받은 병력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원인을 빨리 발견해서 원인도 제거하고 치료 방침도 빨리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프로페시아 복용 환자에서는 혈중 남성 호르몬에는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전신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처방하시는 선생님께 그 증상을 알려주시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습니다. 비뇨기약 TV 용이었습니다.